안녕하십니까, 즈가입니다. 오늘은 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? 있다고요? 와우. 자, 그러면 볼게요. 우리가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좋아하는 그 삼겹살을 먹잖아요. 삼겹살 좋아하잖아요. 삼겹살 먹고 카드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? 그때 우리는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. 그때 어떤 결제를 쓸까요? 이거요? 맞습니다. 카드로 결제할 때는 이 결제를 써요. 근데 좀 헷갈리죠? 이 결제는 어떨 때 쓸까요? 직장에서,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한테 서류를 결제 맡을 때, 결제 맡다 할 때는 이 결제를 씁니다. 근데 헷갈리죠? 이 결제인지, 이 결제인지. 이렇게 생각하자고요. 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어떤 활동이죠? 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거는? 돈으로 결제하고 하는 거는? 경제 활동이잖아요. 경제 활동. 경제 알죠?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, 경제. 경제 활동이죠? 경제 활동은 이 쟤랑 똑같죠? 그래서 카드 결제는 이걸로 쓰는 거예요.